한국택시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저 뮤직앤샤우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. 아, 예. 네. 안녕하세요. 까마귀 한기택입니다. 까마귀. 네.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저 한기택 씨는 기타리스트죠? 예. 기타리스트. 지금, 예. 근데 지금 어떤 장르를 하고 계시나요? 물론 제가 이 메모에서 풍기는 것처럼 락을 합니다. 락. 예. 하드코어. 예. 일단 제가 하드코어라는 장르를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접했는데요. 글쎄요. 딱 듣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. 잔잔할 때는 굉장히 잔잔하고 이렇게 좀 오버하고 좀 이렇게 보통 소위 말하죠. 음악에서 터진다는 거. 그런 거는 또 되게 세게 나오고. 그래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, 예, 락이라고 할 수는 없고, 그러니까 되게 밴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락에도 속할 수도 있지만, 어떻게 그러니까는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들어봐야 되는 장르인 것 같아요. 같은 경우는 일단 한 7년 정도를 뭐 다른 걸 중간에 하면서도요, 7년 정도를 그 신성호 씨의 서시라는 노래를 만드신 이근상 씨의 오퍼레이터였어요. 아하. 사운드 오퍼레이터도 하고, 그 이근상 씨 스튜디오에서 그 엔지니어적인 일도 하고, 그리고 뭐 데모 기타도 많이 쳐놨고, 저희 또 녹음할 때는 또 저희 근영이 형님 와서 연주를 하시니까 데모 정도는 근상 형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기타도 치고 편곡도 하고 그렇고 뭐 또 작곡가 윤치웅 씨하고도 몇 번 작업을 했었고요. 그리고 현재는 또 이수연 씨라고 또 지금 막 부상하는, 예, 작곡가 이수연 씨랑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는 지금 락밴드 얀 YARN 그 얀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. 밴드 얀에서 기타를 맡고 있고요. 뭐 TV에서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노래하시는 이민욱 씨가 어깨에다가 왕관 앵무새를 얹어놓고 나오거든요. 앵무새 얹어놓고 나오는 밴드가 저희입니다. 일단은 저기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가 밴 앨런의 에디 밴 앨런하고 그 다음에 에어 스미스의 조 페리하고 또 뭐 기타 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지미 핸드릭스,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저랑 아주 가까운 이근영씨, 근영이형 상당히 근영이형한테 제일 영향 많이 받았죠 제가요. 요즘 그 기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 보면 테크니션 얘기하는데, 예, 테크니션의 하는 일이 뭐고 테크니션이 왜 테크니션이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예. 보통 연주인들의 뭐 기타 테크니션, 뭐 베이스 테크니션, 드럼 테크니션 막 있는데 그거는 이 어려운 연주, 테크니컬한 연주를 하는 게 테크니션이 아니라요. 그 연주하는 사람의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. 뭐 쉽게 얘기해서 연주하는 사람의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. 뭐 악기 관리든지 뭐 악기들의 개조, 연주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악기를 뭐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톤 메이킹 뭐 그런 거를 담당하는 게 테크니션이에요. 왜 그 외국 밴드들 보면 뭐 그 저기 뮤직비디오 말고 라이브 비디오 보면은 왜 다 끝나고 자막 올라가면서 무슨 뭐 기타 테크니션 누구 나오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.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지만 미디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어요.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작품자가 뭐 작곡자나 편곡자, 프로듀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일단 장점이겠죠.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
근데 그 한계가 또 단점이에요. 이 사람이 직접 연주하는 거랑 이 기계가 연주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요. 그게 미디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뭐 섬세히만 작업하면은 뭐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도 들릴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 같아요. 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저의 계획은요,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선배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드렸는지 조금 일이 좀 있습니다. 그렇게 바쁘는 건 아니고요. 죄송합니다.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밴드 얀 열심히 하고요. 그리고 공연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공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기타 세션도 계속 하고요. 그리고 또 녹음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앨범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타에 관련된, 그러니까 기타 디렉터라는 게 새로 생길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,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악기가 있는데요. 요즘 기타 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죠. 라인6의 POD라는 악기인데요. 제가 이거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앰프의 소리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요. 일단 제가 접해온 기타 시뮬레이터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글쎄요.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 각 앰프마다 굉장히 많죠. 유명한 앰프들. 뭐 마샬, 뭐 메사부기, 뭐 박스, 팬더 되게 많은데 그 앰프들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. POD라는 게. POD뿐만 아니라 뭐 라인6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다 이렇게 뭐 잘 각 앰프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POD의 가장 라인6 제품들의 모델들의 가장 장점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건데 튜브톤의 그 특성을 잘 나타내 있고요. 튜브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. 요즘 또 추세가 뭐 진공관 쓰면은 또 자주 관리해줘야 되고 진공관 갈아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번거로워서, 그리고 또 요즘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또 디지털화 된 시대라서 시대에 맞게 또 아주 잘 나온 모델인 것 같아요. 자, 먼저 앰프 톤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. 기타 앰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죠. 마샬의 JCM800, 락 기타리스트들이 뭐 예전서부터 가장 많이 쓰던 앰프인데 들어보겠습니다. 800, 마샬의 JCM800 소리고요. 그 다음 또 마샬의 버금가게 가장 유명한 앰프가 있죠. 메사북이요.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앰프인데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
메사북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. 그 다음에 유명한 앰프가 또 팬더가 있죠. 팬더 중에서도 그 트위드라는 거 있죠. 뭐 스티브 레이본이나 뭐 여러 기타리스트들이 예전부터 많이 가장 쓰던 앰프인데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스몰 트위드라고 되어 있네요. 잘 앰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앰프가 그 저거 있죠? 솔다노요. 요즘 최근에 들어서 요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앰프인데 솔다노도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요즘 모던 하이 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베넬런 좋아해서 이거 특히 솔로링 할 때 가장 저 개인적으로 많이 쓰이는 톤입니다. 모델 중에서요 크린톤을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 앰프 모델에서는 라인 6 크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예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POD나 뭐 라인 6 제품을 모델 라이센스에서 나온 모델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수적인 장비가 있는데 라인 6에서 나오는 보이시죠? 플로어 보드. 예. 이게 이것도 참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. 일단 세이브가 돼 있는 톤 셀렉팅도 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서 이펙터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. 채널을 쓰겠느냐 아니면은 이펙트 온오프로 쓰겠느냐 그 셀렉트 해주는 그 스위치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뱅크. 이 뱅크로 돼 있을 때 뱅크 업다운이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뱅크 업다운이 되고 그리고 그 뱅크에 각 뱅크마다 네 개의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펙터 온오프로 갔을 때 디스토션 온, 부스트 온, 그 다음에 여기 EQ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센스죠. 앰프에 약간 초고음력대 그거를 온오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모듈레이션 계열의 뭐 코러스나 플랜저 아니면 뭐 트레몰러 그리고 오늘 뭐 로탈 스피커라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온오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딜레이 온오프하고 그 다음은 리버브로 온오프하는 거고요. 그 옆에 보면 페달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페달 두 개 때문에
이 플로어보드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. 어, 와우. 글쎄요, 와우. 그,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소리도 뭐, 마음에 들고요. 예. 그 다음에 그 옆에 볼륨. 왜, 그,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주하면서 볼륨 주법이라 그러죠? 기타에 있는 볼륨. 그거를 새끼손가락으로 조절하면서 했는데, 이게 있음으로써 좀 연주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. 어,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, 튜너가 있어요, 튜너. 그러니까 이 스위치는 그 뭐 코러스 타임이나 딜레이 타임 뭐 그런 거를 탭으로 눌러서 탭으로 템포를 지정하는 건데 이걸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은 튜너로 바뀌어요. 근데 이 POD 자체에 있는 튜너 이게 플로어보드가 없었을 때 플로어 그 POD 본체 자체에 있는 그 튜너를 썼을 때 높낮이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? 화살표 두 개요. 이거밖에 이거 갖고밖에 확인을 못합니다. 어, 근데 플로어보드가 있었을 땐 일반 튜너처럼 이런 식으로 얼만큼 높고 낮은지 그게 확인이 되죠. 라이브에서 네. 참 편리합니다, 이게. 제가 전에 이 라인6 모델들을 쓰기 전에 다른 것들을 쓸 때는 참 이것저것 갖다 놓고 막 해야 되는데 라인6에서 나온 모델들이 하나에 다 돼 있으니까 일단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라이브에서 굉장히 편하고요. 예. 네. 그리고 또 그 하나에 다 돼 있어서 운반도 참 용이한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플로어보드에는 와와하고 볼륨의 연주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일단 와와의 소리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끝까지 밟으면은 와우라고 돼 있는 옆에 라이트가 보이시죠? 이게 와우가 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와우 한번 들어봤고요. 그 다음에 볼륨. 볼륨은 약간 그 슬로우 그 다른 악기 소리들 중에 슬로우 스트링이라는 악기가 있죠. 현 약간 그런 좀 약간 애프터적인 그런 효과가 납니다. 약간 기타에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좀 늦게 되거든요.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기타 볼륨 주법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나죠. 그래서 좀 볼륨 주법에 관해서는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플로어보드가 있으면은 라인6에서 나온 모델들의 플로어보드가 있으면 일단 장점이요.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장점은 일단 그 라인6에서 나온 제품들을 연주하면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다른 뭐 부수적인 기능 있죠? 뭐 미디 채널 바꾼다거나 무슨 뭐 세이브 톤 에디팅을 해서 세이빙 시킬 때 하는 그거 이외에는
이 플로우 모드에서 다 되는데, 연주, 물론 페달이니까 연주하면서 톤을 셀렉팅을 할 수가 있고요. 일단, 그리고 와우 페달과 볼륨 페달이 같이 있고, 거기다가 또, 저희 POD에 있는 튜너를 좀 더 상세하게, 섬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참, 개인적으로 라인식스한테 이런 걸 만들어서, 예, 뭐, 그쪽 사람들 한번 만나보지는 못했지만, 예,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POD에 프론트 판넬하고 리어 판넬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 그 POD 옛날 버전 있죠? 그 동그랗게 생긴 거요. 그거하고는 뭐 크게 뭐 바뀐 거라고는 외관상 렉형으로 생겼다는 건데, 일단 뭐 똑같아요. 똑같은데 이게 바로 요 노브가 각 모델, 여기 보이시죠? 모델 앰프, 그러니까 앰프 모델 그걸 셀렉팅 하는 거고요. 요 옆에 탭 템퍼라는 스위치 있죠? 이걸 홀딩하고 앰프 모델을 조절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모델이 더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앰프 모델 밑에 보면 드라이브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세 개가 있죠. 베이스, 미들, 트러블, 이큐라이저 조절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옆에 각 뱅크에 채널이 네 개의 채널씩 있는데, 그 채널 하나의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. 채널 볼륨이요. 그리고 그 옆에 리버브 레벨이 있는데, 말 그대로 리버브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옆에 앰프 트윅이 있는데, 이펙트 트윅이죠. 네. 이펙트 트윅은 이펙터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. 양. 그리고 그 옆에 아웃풋은 이 POD에서 나오는 소리 전체의 볼륨을 조절하는 거고요. 그리고 아웃풋 위에 보면 이펙트들이 있죠. 네, 뭐 로타리 스피커서부터 플랜저, 코러스, 뭐 트레몰로, 컴프레셔. 이쪽에 보면 뭐 딜레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딜레이 컴프레셔, 뭐 딜레이 트레몰로, 딜레이 코러스, 딜레이 플랜저, 딜레이 스웰. 딜레이 스웰 같은 경우는 약간 볼륨 주법, 롱 딜레이로 하면서 약간 볼륨 주법 같은 그 페이드 인 되는 느낌을 내는 거예요. 네. 뭐 제일 위에 딜레이도 있죠, 중요한. 네. 그리고 그 옆에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, 이거는 저 POD 프로에만 있어요. 그 디지털 아웃풋을 썼을 때 그 디지털 싱크를 예, 조절하는 거고요. 셀렉팅 하는 거고요. 그 밑에 인풋 셀렉팅 하는 게 있어요. 보통 그냥 연주할 때는 오른쪽에 기타 인풋으로 셀렉팅 해서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옆에 라인 인풋은 뭐 다른 악기가 아니라 그 와이어리스 있죠? 기타 와이어리스요. 그걸 쓸 때 왼쪽으로 셀렉팅, 라인 인풋으로 셀렉팅 해주고, 와이어리스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갖다가 뒷면에 있는 그 인에다가 인풋에다 잭을 꼽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. 그거를 셀렉팅 해주는 스위치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인풋 클립 확인하는 오버 클립 되는 그 라이트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그널 소리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뭐 그런 확인하는 스위치고요. 그리고 뭐 양쪽에 이 불빛 있죠? 이거는 그냥 외관상인 것 같아요. 네. 뒷면을 한번 볼게요.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있죠? 아까 그 인풋 셀렉팅 할 때 쓰는 그 인풋입니다. 라인 레벨의 인풋을 사용하는 거고, 그리고 그 옆에 언프로세스드 기타 아웃이 있는데, 이거는 휴드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바이패스된 그런 소리가 여기서 나와요. 그러니까
뭐 여기다가 기타 튜너를 따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다른 앰프를 또 사용할 때, 예, 여기서 아웃풋을 다이렉트 아웃이죠. 그러니까 다이렉트 아웃이고요. 그 옆에 보면은 스테레오 이펙터 룹 이런 게 있는데 샌드 리턴이요. 예, 여기서 나와서 다른 이펙터나 뭐 다른 장비들, 다른 장비들을 보내서 리턴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. 55 밸런스를 사용해서 스테레오로 받을 수가 있어요. 예. 그 옆에 보면 라이브 스튜디오 스위치가 있는데, 보통 녹음실이나 무슨 홈 스튜디오 같은 데서 할 때는 스튜디오로 해놓고, 이제 앰프 같은 거 쓸 때는, 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라이브로 해놓고요. 그 옆에 보면은 또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고, 그 옆에 캐논으로 되어 있는 밸런스 아웃이 있어요. 그 위에 보면 글씨 보이시죠? 예. 요게,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. 왜, 보통, 예전 POD에서는 이 아웃풋이 아날로그로 해서 약간 좀 소리의 그 두께가 좀 얇았었는데, 이 POD 프로에서는 저 캐논으로 되어 있는, 캐논 잭으로 되어 있는 밸런스 아웃풋이 있어서 훨씬 더 굵직굵직한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이거 글씨 보시면 알겠지만, 이 라이브 할 때 왜 보통 앰프로 기타 소리를 보내서 앰프로 마이크를 대서 보통 마이킹이라고 그러죠. 예, 마이킹을 하는데, 이거는 POD 프로를 쓰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앰프로 가서 언밸런스 아웃풋에서 그 앰프로 보내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캐논은 마이크 대신 마이크에 꼽혀 있는 캐논 잭을 여기 밸런스 아웃에서 꽂으면 돼요. 그러니까 라이브 스위치로 바꿔 놓으면은 이 캐논 잭에서 그 마이크 신호, 마이크 레벨의 신호가 나가요. 여기서 바로 그냥 그 라이브 콘솔로 바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이킹하고 뭐 이런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콘솔에서도 따로 톤 잡고 뭐 파울링 안 생기게 마이킹 잡고 막 그럴 그런 작업을 안 해도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디지털 아웃이에요. 예. AES랑 EBU가 있는데, 아시죠? 예. 디지털 아웃. 요거는 디지털 아웃을 AES로 쓸지, 코엑셜로 쓸지,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디지털 클라기는, 이거는 글쎄요, 설명하자면 좀 긴데, 이 디지털 신호로 녹음을 했을 때 그 필요한 겁니다. 예. 나중에 그 이게 미젠 사운드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클락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. 나중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. 그리고 그 옆에 미디 인아웃이 있죠. 미디 인아웃이 그 컴퓨터에다가, 예, 사운드 다이버를 연결해서 저기 인스톨 시켜서 쓸 때 필요한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킨토시에다가 사운드 다이버를 인스톨 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데,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에요. 좀 더 섬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미디 인아웃이 그때 쓰는 겁니다. 그리고 뭐 그때, 아니 그 옆에는 또 이제 뭐 페달이랑 플로우보드랑 연결하는 단자하고요. 그리고 뭐 그 옆에는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. 예, 지금 뭐 POD 프로의 앞뒷면 프론트 리어 패널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예전 POD도 버전 업이 돼갖고
그 POD 프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들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그 차이점이 POD 프로에서는 그 밸런스 아웃풋이 있고 디지털 아웃이 있다는 거 하고 그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. 알아보진 못했는데 POD 프로의 컨버터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같은 언밸런스인데도 소리가 좀 더 좋고요.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외관상 또 어떤 유명한 컴프레셔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포커스 뭐라고 되는 거 있죠. 예. 차이점은 그거예요. 일단 소리가 소위 말하는 댐핑이라고 그러죠.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, 확실히 틀립니다. 예, 제가 예전 POD를 한 1년 정도 쓰다가 얼마 전에 POD 프로로 바꿨는데 바꿔서 쓰면서 후회가 안 됐어요. 정말 잘 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예,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예. 예, 이것으로서 제가 저의 인터뷰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라인 6 모델 소개를 마칠게요. 어떻게 연주를 들려드렸는데 되게 준비 못한 채로 그냥 해서 참 미흡한 점이 맞는 연주를 들려드렸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서 더 좋은 연주 들려드릴 거고요. 예,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. 아, 인사하는데 옆에서 잡음이 살짝 들어오네요. 예, 여기서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행복하시고요. 예, 지금까지 야네 기타 한기택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